일단 현재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하반기 증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쪽입니다. 지금보다 자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슈들은 계속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르더라도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밖에서 결혼식에서 예, 잠깐 뵈고 오랜만에 뵀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흉흉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증권사에서는 계속 뭐 한 3,700까지 바라본단 말이죠. 예. 제일 낮게 보는 데가 3,400이더라고요. 예. 좀 이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증권사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죠. 예, 저도 오랫동안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수치를 발표하니까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낙관적이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올 상반기에 우리 코스피 평균이 한 3,090 정도 될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하반기에도 3,100 안팎에서 조정을 보일 것이다. 예, 평균 주가는 3,100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분기별로 보면은 3분기에는 좀 하락 조정이 있을 것 같고 4분기에는 반등하는데 뭐 증권사에서 일부 전망하는 것처럼 뭐 3,700까지는 올해 가기 힘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해외 투자은행에서도 올해 뭐 3,500 찍고 3,800 내년에 간다 막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금리 인상 언젠가는 할 테고 테이퍼링 뭐 텐트럼 얘기까지 나오는 건 좀 섣부를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대한 공포는 분명히 시장에 깔려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그 공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공포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마 3분기가 분기별로 보면 가장 높을 것일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4월에 그 4.2%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5월에는 제가 예측하면 한 4.5% 안팎 나오거든요. 물론 그 기저효과로 5월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4.5% 나오면 또 인플레이션 논쟁이 가속화되고요. 그러겠죠. 저는 올해 그 테이퍼링은 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테이퍼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저는 뭐 미국 주가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도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자료가 나갑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당장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워딩이 나올 거야라는 예. 걱정들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 워딩 자체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충격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예, 저는 한 10% 안팎의 조정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주가가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또 과대평가됐다. 이게 이제 저금리가 예, 주가 고평가를 합리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1.6%까지 좀 떨어졌던데요. 네. 이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미국의 시장 금리가 명목 GDP 성장률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네. 미 의회가 올해 그 명목 잠재 GDP 성장률을 추정해놨는데 3.9%고요. 예. 실질 명목 실질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 1.9%예요. 그런데 과거 보면은 명목 금리가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은 경우는 최근밖에 없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발표가 되면은 이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금리가 좀 오르면은 주가의 고평가 정도가 조금 사그라질 수 있다. 예, 그게 아마 3분기일 수 있고 보고 있고요. 좀 뭐 비관적으로 봐서는 한 10% 안팎 조정은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교수님 오랜만에 모시기님의 시간을 약간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에 나왔던 연준 의사록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처음으로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워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연준이 그러면 좀 스탠스 방향을 좀 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는 겁니까? 예, 좀 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6월 15일 날, 16일 날 이틀간에 걸쳐 미국 시간에 FOMC가 열리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3월에 경제 전망하고 다시 3개월에 다시 경제 전망 하는데요. 뭐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에 6.5% 전망했는데 네. 뭐 거기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소비자 물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올해 2.3%로 전망해놨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물가를 좀 높게 전망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FOMC 끝나고 나서 그 점도표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요. 이 점도표를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 위원들이 미국의 적정금이 올해는 얼마고 내년은 얼마고 장기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거지 아닙니까? 예. 그 점도표가 지난 3월보다 한 단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 전망치를 올리고 점도표를 올리는 게 앞으로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또 금리도 인상하겠다. 이런 걸 시사해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은 한국은행은 어찌할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국은행 미국 다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난 4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3% 뭐 최근에 가장 높은 수준 보이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니까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크게 나타날 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코스프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날 텐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인플레 압력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더 우려됐었거든요. 네. 뭐 2019년, 2020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0.4, 0.5% 상승에 그쳤어요. 혹시라도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올해 소비자 물가가 좀 2%, 한국은행도 이번 주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뭐 경제성장이 오르고 물가상승이 올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가상승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다음에 한국은행이 움직여도 움직일 것이다. 전반적인 미국 상황들과 또 국내 경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또 전망을 해주셨고요. 약간 증시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서 그 IPO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하반기에 역시 대규모 IPO 대여들이 줄줄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 이후에 약간 분위기가 좀 심리가 위축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아,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느낀 것 같고 예. 아, 좀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도 그 기업 청약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예, 뭐 별로 시장이 좋지 않았죠. 예. 예, 그것 때문에 IPO 시장으로 좀 돈이 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거 하반기 IPO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게 우리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난 3월까지 그 통화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우리 그 단기 부동자금을 추정해보니까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이게 1463조 원 정도 돼요. 예. 엄청 많죠. 이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IPO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조금 더 높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소화 가능하더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뭐 하반기 올해 들어서 이런 IPO가 많다 보니까 계속 주식시장은 공급 물량이 쌓이는 것이죠. 예. 이거는 최근에 저 우리 개인들이 주식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기관 팔고 외국인도 팔고 이런 수급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IPO가 누적적으로 쌓이면은 결국 수급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주가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IPO 대여 이후에 증시 대기 자금은 어쨌거나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영향이 미미할까요? 뭐 고객의 탁금이 뭐 얼마 전에 뭐 20조였었죠. 최근 보니까 66조, 70조까지 늘어났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도 한 8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객의 탁금이 많으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커졌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시가총이 2,20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네. 고객의 탁금 66조, 2,200조 시가총액에 비교하면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에 비해서 고객의 탁금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증시 규모가 커졌으니까 뭐 2,200조 정도 되면 고객의 탁금이 저는 100조 정도는 넘어야지 주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증시에서의 고객 예탁금 65조랑 지금 증시에서의 고객 예탁금 69조랑은
상대적으로 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커져버렸으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 규모가 커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준은 자꾸 작년 수준으로 기준을 네. 잡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라고 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미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야 계속 팝니다. 예. 교수님의 뷰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진 않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올해 들어와서 거의 17조 원 정도 팔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팔고 특히 이번 달에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예, 저는 외국인들이 왜 올해 들어서 작년도 많이 팔까 그거는 사실 우리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가 MSCI 세계 평균 주가가 14% 올랐는데 우리 네. 코스피 31%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중이 올라가니까 좀 줄일 수밖에 없고요. 3분기까지는 더 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많이 있고 미국 주가가 한 저는 10% 안팎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요. 아마 3분기까지는 환율이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니 팔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지나가는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고 환율도 좀 3분기에는 좀 불안하게 움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환율이 그 저평가됐다 이런 외국인들 생각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외국인이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3분기 보릿고개는 우리가 좀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 예, 거네요.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면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도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있죠. 이제 주식 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예. 그러게요. 뭐. 이미 지금 구간에서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 많다 보니까 3분기 어떻게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4분기를 즐기느냐 아니면 상대적인 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느냐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슈 가운데서 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이후에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백신이든 전기차든 혹은 어제는 원전이나 미사일 뭐 6G까지 예. 뭔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반면에 어제 흐름은 후반 들어서 힘이 쭉 빠졌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44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나갔다 이런 네. 측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그 성장 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했다면 우리나라 고용 창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뭐 첨단 기술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뭐 미국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첨단 기술 흡수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면은 저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커질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결과적으로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도로 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예. 하겠고요. 그러면 참 쉽지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해주셨던 3분기는 버텨내야 되고 4분기 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증시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먼 얘기처럼 예, 예.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루하게 1월 중순 이후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뭐 3분기에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조금 더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넓게 가지고 계시다가 예, 대응하는 게 좋고요. 예, 지금은 완전히 저는 앞서 그 뭐 좋은 분들이 종목 이야기 하시던데 네. 예, 몇 종목 장이라고 생각하고 좀 섹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가 하락할 때 모든 섹터도 같이 하락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 정말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보고 자료를 굉장히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기업 분석 자료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정말 그 좋다는 기업 예.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일부 그 투자하고요. 전반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면은 3분기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현금 비중 확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러면 비중 지금 현금 비중대로 그러니까 더 사지 않는 선인 건지 갖고 있는 종목도 지금은 팔아야 될 시점인 건지 좀 어느 쪽이세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예. 물론 또 떨어지면 주식 사기가 쉽지 않은데요. 떨어지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하는데 뭐 가지고 있는 종목도 뭐 주식 비중이 뭐 100%인 분은 네네. 한 저는 뭐 한 60% 정도로 그 정도 줄였다가 다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가면은 또 흐름이 많이 변할 거거든요. 뭐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새로운 뭐 섹터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회로 3분기를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글쎄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저도 같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 얘기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도 하반기에 세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략에 좀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